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몇 개 골라봤습니다.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휴마시스가 오늘 27% 가까이 상승세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있는데 이것에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IS 동서도 오늘 좋습니다. 20% 가까이 상승세, 2차전지 재활용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 반면에 덕산 네오룩스는 8%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5천원 만에 상승을 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또 매물이 출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현재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바로 OLED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덕산 네오룩스만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도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OLED 산업 분화 우려에 따른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발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라는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뭐 보조금이라든지 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바로 LCD 생산 설비에 대규모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디스플레이 생산량 1위에 올라서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OLED 산업도 중국의 빼앗기 지 않을 것이냐라는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의 경우가 워낙에 지금 차세대 OLED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면에서는 쉽게 쫓아오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워낙에 기술적인 어떤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OLED에 대해서는 쉽게 추격을 당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난 상황에서 이 동사의 경우가 최근에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감소로 해서 오히려 매출 감소로도 이어진 상황이고 또 재고자산 충당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3분기에 아쉬운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신규 소재에 대한 매출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OLED 어플리케이션 확대에 따른 수의 기대감도 역시나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바로 미국이 중국 OLED에 대해서 규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큰 우려감보다도 이와 같은 소식들을 조금 다시금 꼼꼼히 체크를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의 일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1차적으로 바로 121선을 강하게 지켜내주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121선 부분을 오히려 주가가 찍고 좀 서서히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만약에라도 이 121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회복하는 데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덕산 네오룩스의 경우가 이런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길게 바라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OLED 이 산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나라 기술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당장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어떻게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 나갈지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121선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35,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손절 라인 35,300원으로 정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두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께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5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가 1.6%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3거래일째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이스트는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기관이 9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들도 키이스트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세 가지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는 넥슨 게임즈 살펴보도록 넥슨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우는 넥슨 게임즈의 계획들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계획 중에서 바로 콘솔 시장까지도 진출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PC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쪽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콘솔까지 이 확대를 해나가면서 멀티플랫폼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계획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콘솔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바로 서구권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콘솔 게임에 대한 시장 규모가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 25%가량 차지하는데 여기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콘솔 게임에 대한 점유율은 거의 40%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서구권에서 콘솔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의 이제 이번 계획의 경우는 충분히 서구권 나라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콘솔 게임의 경우는 워낙에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서구권 시장 공략에는 앞으로는 콘솔 게임이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올해 이제 신작 라인업, 이제 신작 게임들도 여러 가지 좀 발표했었는데 한 15개 정도가 올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바로 콘솔 플랫폼이 지원이 될 신작 게임의 경우는 한 3분의 1가량이라고 한다는데요. 그만큼 이 올해의 경우는 콘솔 시장에 대한 어떤 점유율 확대라든지 바로 시장 진출에 대한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일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정말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 시장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넥슨 게임즈처럼 낙폭 과대가 된 종목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냐. 올해의 경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들을 계획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앞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또 새로운 사업들 확대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주가 방향을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슨게임즈의 경우도 연일 3거래일 연속 급하게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11,000원대 이렇게 좀 바닥을 찍고 나서 고개를 서서히 드는 모습 보여지지만은 완전히 좀 주가가 방향성을 틀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어느 정도 바닥라인을 잘 만들어주는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급하게 하라고 한 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성급하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좀 바닥라인을 확인하고 난 뒤에 진입을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입니다. 월봉에서는 지금 60일선에서 어떻게든 지지라인을 지켜내주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면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난 뒤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전저점 가격대인 11,7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61선 부근입니다. 14,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이 쏠리는 종목 중에는 넥슨 게임즈를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손절 라인 목표 가격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도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자, 삼성이 새로운 기술 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테마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스마트홈 테마가 4% 넘게 오전에는 상승하다가 탄력이 좀 줄긴 했습니다. 1% 가까이 상승했고요. 키오스크 관련 테마도 1.7%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조선주들은 오늘 좋지가 않은데요. 2% 넘게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스마트홈 관련주 안에서 S넷을 살펴보도록 S넷이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전자가 바로 CES 2023 개막에 앞서서 프레스 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표가 된 비전들이 오히려 오늘장 S넷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기술력들이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 다양한 커넥티드 기기들을 연결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일상이라든지 또 지구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를 해볼 만한 기술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DX 부분에서 절반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이 커넥티드 기술 분야에 더욱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의 경우는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이맘때쯤 되면은 한 CES 이제 관련주들이 주가 들썩들썩 있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이번에도 역시나 바로 CES 이제 2023 개막을 앞두고 기업들의 어떤 다양한 기술들을 좀 선보이면서 이런 기술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한 차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운 어떤 기술 비전들을 좀 보인 상황이 때문에 오히려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CES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요소들도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련주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요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단발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주가 급등했지만은 오히려 이게 단기적인 상승에 그치게 된다면 오히려 자칫하면 단기적인 고점에 매수를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이런 관련주를 성급하게 매수를 하시는 관점보다도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이 되면서 S넷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바로 꼬리를 달고 주가가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좀 이 주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S넷의 경우는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도 보유자분들에 한해서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점 바로 장중에도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도 꼭 참고를 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선 부근인 5,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S넷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CES에서 삼성전자가 사물과 기기들을 모두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갖겠다, 이것을 구현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 S넷이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길게 계속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칠지 한번 저희도 계속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세 끼의 세 가지 종목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했는데요. 본부장님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